23년 건데 반향사 완전 보양식이에요. 반향사 맞다 보셔. 봄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이럴 때 최고예요. 보양식 후에는 버울 통에서 갓 딴 꿀로 디저트 만들어 먹고요. 집 앞에 산책 나가면 와, 잘 생겼다. 와, 이거 진짜 멋지게 생겼네. 이건 나무 가야지. 오, 이거 당귀예요, 당귀. 와, 아연산 당귀 처음 봐요. 이거 보면은 이런 게 다 약이에요, 약. 자연이 주는 선물에 나날이 행복한 부부의 봄날. 해발 1200m, 황석산 자락에 둘러싸인 아늑한 산골입니다. 왕이 없어, 왕이. 왕이 없다니요? 아, 꿀 많이 들었네. 왕 없어. 선생님, 선생님. 여름 꿀 많이 들었다. 세상에. 왕이 없어. 왕이 없어는 게 숙불만 아마 속할 줄 알았네. 여왕벌이 지난 겨울을 잘 지내지 못한 겁니다. 접이 나오죠, 꿀. 완전 진하죠, 색깔만 봐도. 이게 오리지널 토종 꿀이에요, 이게. 이제 더는 꿀을 안 만들 테니 이 통은 여기까지. 꿀 완전 진짜 백이다, 이거. 토종 뿔인데 양봉통에 불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대로. 어머야, 쏘았다! 나 쏘였어, 여보요. 야, 벌침 붙었는가 봐. 벌침 박혔어요. 박혔어? 박혔어. 박혔어. 응. 그 꿀 뺏어 먹는다고 그러구만. 아니, 쑥벌만 있더만 암뿔이 언제 와서 나를 쏘는데야? 응, 바로 봐. 두 방 쏘랬어? 세 방. 여기요. 포시도 안 나네. 응. 그런데 어째 잘못된 버을 농사에 아쉬워하기보다는 뜻밖의 얻게 된 꿀에 신이 난 것 같죠? 붙었습니다. 또 멋지게 붙었습니다. 농사는 하늘의 일이니 자연이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는답니다. 진짜 힘이 나는구만. 꿀맛이다, 꿀맛. 떡가리를 또 토종 꿀에 찍어 먹으니까 꿀맛이네. 응. 입이 쫙쫙 붙어가지고 나는 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니 매 순간 즐거울 수밖에요. 너무 멋지죠? 자연하고 같이 살잖아요. 직접 지으신 거예요, 이번에? 네, 이게 작년에, 저작년에 요 본체 짓고, 마루 요거는 이제 작년에 달아내서 짓고, 그리고 황토방 이거 이제 내가 졸라가지고, 우리 애들 아빠가 안 지주려고 반대 하는 거 졸라가지고 내가 막 이겨서 겨우 짓죠. 여자들 울으면 내가 못 이기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끝까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아들, 딸 다 아마 한 꼬시게 돼가지고, 나를 달달 볶았어. 그래, 여자 말을 들으면 자고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이래. 아, 이거 떡이 생겨? 그럼. 꿀떡 드시자마자 무언가를 하시는데? 벌집 아닌가요? 형님, 맞습니까? 아이, 설탕 좀 보려고 이래. 잘 되려고 우리 또 오래 이거 꿀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후배인데 내가 최고 좋아하는 저 후배라. 아, 벌 도사지. 최 박사고 내가 이 지금 이름을 지나서 최 박사.
밀랍을 녹여가지고 설통에 이제 요 나무 요게 빨라가지고 그래 산에 갖다 놔야 이 벌이 잘 들어온다고. 안 그러면 이런 거 안 바르면 벌 자체가 안 들어와. 봄이 오면 벌들이 집을 찾아 들어오거든요. 아니 근데 집에 이렇게 많은데 또 벌을 넣으세요? 이제 이 받아가지고 이제 후배들 안아주려고. 벌통을 놓는다고 해서 벌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서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네요. 얼마나 올라가서 놔야 돼요? 한 10분, 15분 올라가야 돼. 좀 높은 곳에 놔야 되나 봐요? 아니, 너무 높은 데는 또 벌이 잘 안 들어간다고. 어느 정도? 보면 지형이 딱 좋은 데가 있어. 도대체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이미 오솔길은 끊어지고 꽤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너무 위험한 데 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이런 데 놔야 벌이 잘 들어와. 사람 발길 전혀 닿지 않을 은밀한 곳입니다. 오랜 세월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답게 솜씨가 한두 해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죠. 어둡침침한 데가 벌이 잘 들어와. 모르는 사람들은 막 나무를 베푼다고 앞에를 흔히. 그럼 벌이 안 들어와. 이렇게 또 바위 밑에가 좋아요? 바위 밑에가 최고 좋지. 이게 또 이제 또 가림도 되고 최상의 집이지. 그 내가 그 한 3년 전에 여기서 꿀을 많이 떴다고. 이제 설통 다 놨으니까 다음에 놈이 이제 벌만 들어오면 되지. 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삼 올라와있네요. 삼이요? 삼. 어리네 그거는. 아니야 이거 너무 클 것 같은데. 된다고? 어이구 이거 완전 진짜 신받다다 이거. 왜? 딱이 조금 여러 개다. 종태야 이거 한번 봐라. 와 멋지다. 내도 아니고 이거는 뭐. 내도 봐라요. 내도 올라온 거 봐라. 10년은 좋게 넘은 삼이랍니다. 아니 진짜 산삼이에요? 어 진짜 산삼이지. 산양산삼. 아, 산양산삼. 산에 씨를 뿌려서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운 거죠 이게. 점심 반찬거리로 삼을 챙기고요. 집 앞에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런데 세 분 뭘 하시려는 거죠? 꽝이다 꽝. 없잖아. 에이 이럴 되겠어?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맛있는 거 해놔야 들어오지. 맛있는 걸 안 넣구만. 고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잠깐 사이에 얻은 귀한 먹거리가 그득한 걸요. 아우 약간 게 떨어졌다 야. 진하다 향. 자, 다 됐습니다. 딱 부르면 제가라. 딱. 멋지지? 이래가지고 딱 하면 완전 즉석 제가라. 주먹밥. 아, 맛있겠네. 아이고, 맛있지? 그런데 나는 김치는 이래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이 빼어난 풍경과 보약 같은 음식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저 이 소주가 먹는 게 더 맛있네. 네, 좀 잘라서 먹어. 이거 또 나눠 먹자. 응? 야, 이 향이 진짜 좋네.
어때요? 바삐 움직이던 봄의 일상 속에 모처럼 찾아온 여유. 마음껏 즐겨봅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맨날 놀고 여기 막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신선역 하는 게 진짜. 네. 이게 신선역. 정말 잡아두고 싶은 봄날입니다. 오케이. 뭘 하시는 걸까요? 아, 같이 들어왔어. 이거 옥수수가 이거 들어있거든. 그 저 이제 홀에 엿는다고 그래. 콘홀 이름이 콘홀. 또 아니네. 이 지역에서 유행 중인 놀이랍니다. 아, 비가 오고 그러네. 아. 아. 내가 너무 있어. 아, 배. 저 내가 있어. 역전 당했네, 역전. 그래, 아, 역시. 아이고. 좋아. 역전 당했어. 아이고, 난조에 또 한 번 더 붙읍시다. 난조 한 판 해봐. 그럼 또 이겨. 나는 무조건 이기지. 참. 당신은 맨날 해도 헌일이야.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오. 그래, 뒤에 한번 합시다. 한바탕 먹고 놀았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죠. 아유, 당신 꽃을 한 개 뽑아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 꽃이 또. 꽃보다 주려고? 아, 멋있어. 멋있어? 어, 진짜 멋있어. 예뻐? 어, 예뻐. 근데 이 머리에 꽃은 뭐예요? 아이고, 참. 이거 뭐 꽃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꽂아주는지 우리 남편이 꽃을 끄고 갖고 이렇게 꽂아주네요. 아니, 모처럼만 꽃 선물 주는데 왜 그래야. 이제 딱 빨리 하면. 감자나 심읍시다, 감자. 감자. 그래, 감자 심고 이거는 내가 다음에 뽑을게. 그래, 네. 감자 씨 갖고 와요, 우선. 갑시다. 아, 씨 감자. 감자를 눈을 따시오. 네, 눈 좀. 아니, 오늘 감자 심자는 사람이 아직 눈도 안 따놨어? 아니, 일부 따놓고 일부는 안 땄어요. 아이고, 세상에. 뭔 소리야, 이거. 감자를 씨를 따놓고 심자 그래야지. 씨도 안 따놓고 심자 그래. 아이고, 그거 또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대기 뭐라 합니까? 없어. 오늘 지금 들고 나온 그 봉 같은 건 뭐예요, 그거? 이게 감자 심는 거. 그거는 또 내가 이걸 또 거금 3만을 들여가지고 내가 사왔다는 거 아닌가 이거. 감자 농사 짓는다고 또 그걸 한 개 샀구만. 또 감자를 이제 또 집으려고 이걸 또 한 개 샀어요 내가. 그래도 많이 했네. 어째 하는 거는. 당신이 여기로 앞으로 가서. 내가 앞으로? 어, 그래야 돼. 너무 멀어. 콕 찌르고 감자 넣고. 감자가 안 빠졌어. 이거 딱. 완전 초짜네, 초짜. 아, 이래가 되겠나, 이거. 농사는 혼자 짓나 해놓고. 두 분 티격태격 하는 소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아이고, 한 번만 찍지 말고. 많이 찍었어. 여기 전부터 하나 찍을 건데. 어디? 이렇게. 가만있어 봐. 그래. 자, 일로 와.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이번에는 마음에 드시나요? 잘 찍었네. 즐겁다. 밭일을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이건 오골개네요. 더더 싼데 12, 3년 건된 사냥삼. 완전 보양식이 되겠어요. 아유, 완전 보양식이야. 우리 남편 또 농사 짓는다고 고생했는데 보양식을 좀 해서 줘야지. 집에서 키운 달걀, 산에서 얻은 갓까지 약재까지. 와. 와, 진국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약 밥상입니다. 보약 밥상. 다리 하나 뜯으시오, 당신은. 아이고, 다리까지. 아이고, 고생했잖아. 농사 짓는다고 고생하는데. 산도 여기 산도 하나 잡자, 여기 산.
응. 야. 강이는 잡수러. 날개는 내가 먹을게. 날개. 어떤 날아갈 뿐이요. 뭐 지난번 싸면 맛있겠네. 지난번에 하는 거. 아, 그래요. 나도 싸준다고. 아니 무슨 호감이야. 기운이 나. 먹고 나면 힘이 뻘뻘 나 진짜. 봄으로 이렇게 기운 얻고 이럴 때 최고예요. 맛있어요.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맛있었어. 네, 이 맛에 산골에 살지요.